양념치킨도 하나 먹어야지. 식은 양념치킨. 이것도 별미입니다. KFC 맛은 너무 비싸. 그래서 치킨 나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조각당 1,500원. 근데 뭔가 어렸을 때 기억 때문인지 닭 한 마리 시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시키는 것보다 KFC 버켓에 프라이드 아홉 조각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뭔가 졸라 풍요로운 느낌 들어. 그러니까 그 버킷을 주는 게 뭐냐면, 다른 치킨들은 뭔가 상자에 눌러 담아져 있는 느낌인데 KFC 거는 이제 좀 조각도 크고 하니까 존나 뭔가 산처럼 쌓여 있는 느낌. 뭔가 마음은 이제 막 버킷 이렇게 막 끌어안고 씨. 뭔가 짐승같이 막. 제가 파파이스 그 핑거 휠레 먹고 개 충격 먹었었어. 존나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야들야들하고 육즙이 질질 흐르는 그런 치킨 튀김, 닭 튀김 처음 먹어봤었는데 나중에 먹으면 좀 퍽퍽하더라고. 뭐 파파이스나 KFC나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파파이스 버거 특이라면 약간 햄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부모님이 이거 파파이스 가지고 핑거 휠레 이걸 사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먹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와 진짜 기절할 뻔. 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뭐라 육즙이 막 진짜 질질 흐르는. 거기다가 그 순간이 뭐냐면 제가 허니 머스터드 소스라는 걸 처음 맛본 순간이었거든. 아 이렇게 맛있는 소스 세상에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찍어 먹을 때마다 진짜 막 새콤 달콤 막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진짜 신세계였어요 진짜. 아 너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이게 친구 부모님이 이제 친구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준 거잖아. 그리고 친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와인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양이 좀 적었는데 와 막 진짜 다 뺏어 먹고 싶더라고 진짜. 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두 개인가 먹었는데 그때 그 맛의 충격. KFC 처음 갔을 때 약간 그 충격 한번 느꼈는데 그런 충격을 한번 더 느낀 게 핑거 휠레였어. 참 충격받을 리도 많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 겪는 게 많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파파이스 하면 나는 그때 생각나거든. 요새는 뭐 먹을 걸 충격받는 게 없는 듯이 이게 핵심이 뭐냐면 늙어서 그래. 어리면 뭘 먹든 다 새롭잖아. 근데 이제 다 먹어본 맛이고 아 이거 맛있었지 하는 뭐 그런 이제 추억으로 먹는 거지. 그 처음 먹어본 음식을 맛봤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함 다시 못 느끼겠지 이제. 솔직히 뭘 먹어도 다 비슷하고 뭘 먹어도 아 이건 뭐 그냥 뭐 이런 거네 하고 그냥 시큰둥한 거지.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제 그 거기서 벗어나면 뭐냐면 어우 이건 좀 입맛에 안 맞는 걸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최근엔 막걸리 말고 놓구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막걸리 먹었을 때 약간 감동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 뭔가 이제 다 시큰둥하겠지 했는데 아 존나 맛있길래 그런 느낌 받기 힘들거든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한 거는 약간 그 맛이 안 나긴 했어. 이게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한 건 딱 그 맛이 안 났어. 약간 그래서 좀 그랬어. 맛있긴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겪어봐서 그런 건지. 그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 뭔가 감동 먹거나 너무 좋았던 기억들 지금 돌이켜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왜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너무 좋고 항상 기대되고 그랬을까 한다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었나 막상 이제 물어보면 떠올리기 힘들어.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때가 갑자기 이제 플래시백 되는 때가 있는 거지 뭐. 사실 답답할 때가 그런 거임. 정말 시시해서 특별함을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문제인 건지. 전 항상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시한 건 세상에 없거든. 시시한 건 세상에 없는데 내가 시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시해지는 거지 뭐. 익숙해져 버리고 대충 예상 가고 그게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만 살기 힘들게도 만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감동을 느끼는 그 텀도 길어지고 그 감동을 받을 가능성도 엄청나게 낮아지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뭘 해야지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항상 있지만 역치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 봐봐 어릴 때 꼴랑 KFC 하나 이거 먹어가지고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저 그 KFC 먹었던 그 기억이 진짜 너무 생생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다니던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어.
두산중공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를 당했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 두산으로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면서 두산그룹 계열의 KFC가 있었어. 지금 뭐 딴 데로 가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때 두산그룹 계열사가 KFC를 수입해서 팔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산으로 저기 인수되면서, 그니까 내가 이것까지 기억난다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뭔가 어머니한테 설명해 주는 걸 내가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아 이거 회사에서 이거 뭐 KFC 가서 묵으라고 이거 막 뭐 상품권 같은 줬다. 가서 묵어야 된다 이거 뭐 기간 뭐 한 1년인가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가서 묵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괴법 르네시대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상에 있거든요. 그 르네시대 1층에 KFC 매장이 있어서 좀 뭐 직근처 KFC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좀 시큰둥했어. 아 뭐는 닭고기 먹는다고 이렇게 멀리를 집에서 시키면 되지. 약간 어릴 때도 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했거든. 약간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가지고 그 처음 보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먹던 치킨은 뭐였냐면 뭐 이런 이게 치킨이었단 말이야. 이게 그냥 치킨의 유일한 모양이자 완벽한 모양,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어릴 때 그 모든 치킨이 다 이렇게 생겼어 그냥. 근데 이제 KFC 가니까 이 물결무늬 이거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게 막 씹었는데, 막 씹는 순간, 그리고 이제 치킨이 원래는 이렇게 조막조막 하잖아. 근데 이제 거의 뭐 닭 하나 반 자른 듯이 이렇게 막 이게 이만한 뭉탱이가 그냥 해가지고 이거 막 씹는데 막 기름 막 흐르면서 막 바사삭하면서 그냥 그 약간 매운맛 나는 기름이 입술에 이렇게 막 적시는데 막 따끔따끔하면서 아까 화끈하면서 이제 입술 화끈화끈해지면서 하면서 그냥 막 씹는데 그 안에 약간 기름이 번들번들하면 촉촉해. 촉촉해가지고 원래는 존나 퍽퍽하고 뭔가 매트한 느낌이었다면 막 씹는데 그 안에서 막 기름이 막 쫙 나면서 그냥 여기 막 다 흐르면서 그냥 막 먹는데 진짜 존나 맛있더라고. 그때는 염지라는 것도 잘 안 했어. 그 치킨집 염지라는 잘 안 했는데 안에 이제 그 빨간색 뭔가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 씹으면 안에도 매콤한 맛 나고 그냥 와 진짜 먹으면서 와 아빠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맨날 그 KFC 노래 부르고, 원래는 이제 피자맛 노래 불렀는데 근데 이제 KFC는 멀었지. 그래서 전부 다 가족 외식 나가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BBQ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줬던 부분이 있고 너무 그니까 그때 좋은 추억으로 남아 그냥. 근데 생각해봐 꼴랑 치킨이잖아. 지금 뭐 언제든지 뭐 내가 돈 들고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에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린 시절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KFC 먹으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어릴 때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때 그런 감동은 아니고 그때 그 맛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엥 맛이 변했어? 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촉촉하고 맛이 있었는데 막 지점 많이 늘어나고 옛날처럼 프로의식으로 튀기지 않는 그런 KFC라서 내가 감동을 못 느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여전히 KFC 맛있지만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